이 차량은 2001년 삼성자동차 SM520 수동 차량입니다. 굿모닝. 굿모닝. 나우 면장? 면장 나우 메이킹. 뭐 애프터 원 아워 피니시. 아이 오케이. 면장. 저 면장. 나우 메이킹. 정말 만들었어요, 지금. 지금 면장 다 만들고 그리고 이제 촬영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침에 정말 바빴어요, 서류 때문에. 저는 그런 걸로 바이오들이나 한국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씩 한국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을 해요. 자, 전체적인 외관을 먼저 볼게요. 자, 정말 깨끗하죠? 이 차량은 2002년 2002년 삼성.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약간 좀 버벅이긴 하네요. 서류를 끝내자마자 사무실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걸 진행하느라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이 차량은 2002년 삼성자동차 SM520 수동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볼게요. 바이오들 때문에 머리가 잠깐 또 초기화가 됐었는데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밑에 범퍼 스크래치가 미세하게 발생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있죠. SM5 지금 여기 엄청나게 많이 써 있는데 특별히 이 차량은 차주분이 좀 요청을 하셨어요. 안 찍어주시나요? 저 죄송한데 SM5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찍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 찍어주시나요? 찍어드릴게요. 자, 찍어드립니다. 무시무시킬라.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흉측한 수동 기어방이 배치되어 있는 걸, 기어봉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 등치에 안 맞게, 어떤 이런 차량의 중량감, 중후함과는 맞지 않게 굉장히 약소하면서도 날렵하고 혹은 잽실하게, 얍삽하게 생긴 기어봉 수동이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아주 못된 녀석은 제가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어가 수동인 거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오토와 흡사한 차량이기 때문에 똑같죠. 사실 촬영하는데 거의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촬영본을 본 차주분께는 어느 정도의 의의가 있겠죠. 아, 내 차량이 드디어 수출 나가기 전 영상에 담기는구나. 혹은 자신의 마지막 차량의 뒷모습을 또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좋은 기억, 아주 따뜻한 추억으로 기억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자, 전체 그래서 제가 이거 외관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계속 실내는 뭐 별반 다를 게 없죠. 외관에다 이렇게 쭉 보시고 마지막을 준비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마지막이라기보다는 다시 시작하는 개념이죠. 한국에서는 마지막이지만 이제 이게 리비아로 갔을 땐 뭐 트로폴리, 벵가지, 미수라타 여러 그 나라로 갔을 때 이 친구는 이제 다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항상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들의 차가 외국으로 나간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요. 또 다른 시작, 레볼루션이죠. 레볼루션 혁명이고 저 리베이션이 부활이죠. 죄송합니다. 디스카? 디스카는 30미닛. 야, 이건 진짜 썰티비닛이야. 자, 또 다른 부활임을 암시하는 그런 영상들이니까 항상 기분 좋고 유쾌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수출 나간다고 쓰레기차 수출 나가네, 똥차 수출 나가네, 그런 선입견보다는 우리나라의 폐자원이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부활의 신호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정말 2002년 SM5, SM520 수동 차량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전화가 와가지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전화를 좀. 잠시만요, 전화 좀 바꾸지 않을게요. 여보세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네. 오, 전심, 오, 그러십시오. 전심쯤 오시면 안 되고요. 전심 넘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 저, 배터리까지 다 해가지고 해놓을게요. 나갈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샷시는 꼭 가져오셔야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오전 중에 제약이 이것저것 많이 따라가지고. 지금부터 진짜 진행할게요. 자, 전면부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있는 걸 차주분이 흰색 도료를 이용해가지고 깜찍하게 이렇게
도색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정말 A급이네요. 보통 여기 SM5 여기 이렇게 이런 부분 날아가고 여기도 많이 심하게 깨지고 그런데 이 차량은 비교적 심한 파손도 없고요. 이쪽도 그대로 사이드 간이 요 뭐 그냥 구멍 때우기용이죠. 라이트를 전체적으로 너무 길게 하면 원가 절감이 안 돼가지고 이거를 만드는 건가? 이게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쨌든 라이트 아우 손실이 물이 묻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배치되어 있고요. 깜찍하게 이렇게 깜찍이 스타일로 차주분께서 이렇게 콕콕콕콕 몇 방을 찍어 놓으셨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차주분이 미남이에요. 차주분이 신분증을 보내주셨는데 아우 저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참고로 차주분은 여잔지 남잔지는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자 전면부 본네트 굉장히 깔끔하고요. 본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파손 혹은 색바램 등등등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됐어요. 자 전면부 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스토치 같은 거 전혀 없고요.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금간 부분도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는 굉장히 깨끗한 상태예요. 자 운전석 측면 한번 볼게요.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좀 있긴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죠. 전체적으로 쭉 볼게요. 이색도 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상태가 정말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주분께서 관리를 좀 잘한 차 같아요. 잠시 후에 오늘 찍을지 베르나 이거 찍을 클럽으로 가져간 줄 알았네. 이 베르나 이거 저 차주분께서 이것도 찍어달라 그러셔가지고 이 베르나 만약에 시간이 되면 저거 찍고 이것까지 오늘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잠깐 이 트렁크에 엄청나게 물건이 많이 있었는데 이 차는 이거는 일단 잠깐만 이따 하겠습니다. 이따 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측면 굉장히 깔끔하죠. 저 차도 이따가 찍어야 되고요. 스펙트로 하나 찍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옆에 하부 살짝 부식이 있긴 하지만 이건 사실 부식이라고 할 수는 없을 정도의 아주 경미한 부식임을 알 수가 있고요. 하부 스텝 한번 볼게요. 깔끔하죠. 전체적으로 부식이 없는 아주 말끔한 A급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 부식들 이거 부식 아니에요. 그죠? 차량을 운행하며 있어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숨 차. 죄송합니다. 오늘 기상이 정말 추워요. 바람이 억세가지고요. 칼바람이에요. 칼바람. 여러분 그거 알죠? 칼날같이 아주 매서운 바람. 칼바람. 자 이런데 미세하게 하단에 부식이 좀 있긴 하지만 이런 문콕들이죠? 이제 차주분께서 문을 이제 약간 벽 있는 아니면 어떤 장애물이 있는 혹은 세게 열었을 경우에 벽에 부딪히면서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모서리가 벗겨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참 요 장치는 이거 경망스럽죠? 이 디자인 자체가 약 1886년대 정도의 디자인 뭐 색깔 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차에는 잘 부착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이걸 왜 부착하셨는지 참 경망스럽네요. 자 타이어 상태 다 좋아요. 트레이드도 괜찮고요. 앞쪽 트레이드도 굉장히 무난하고 뭐 운전석 뭐 특별히 지적할 만한 전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굉장히 깨끗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입이 너무 굳어가지고요. 잠깐 장갑으로 입 좀 잠깐만요. 한 5초만 네. 자 뒤에 후면부 SM520이라고 적혀있고요. 뭐 특별히 수동이라고 해가지고 매뉴얼 뭐 그런 건 적혀있지 않네요. 자 뒷범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주분이 도료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깜찍하게 깜찍이 짓을 해놓으셨네요. 깜찍이 짓? 죄송합니다. 이게 딜러분들한테 이게 사면 영상을 찍으면 굉장히 편한데 이 개인분들한테 산 차를 영상을 찍게 되면 굉장히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다 구사하지 못한다는 점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아쉬운긴 한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차주분이 이제 후진을 하다가 어떤 적재물에 기스를 당하면서 이런 식으로 도장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비교적 깔끔해요.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까진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도료를 이용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은폐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도 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차주의 꼼꼼함이 묻어났다. 그렇게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근거이기도 하죠. 입이 너무 얼었다. 잠깐만요. 숨만 쉬고 있으면 되는데 계속 입을 나불나불나불 그러니까 입이 얼어가지고 콧물이 지금 코랑 인중이랑 콧물이 떨어져 얼어가지고요. 잠깐만요. 이거 한겨울에 어떻게 찍지 이걸. 찍어야겠죠.
자, 뒤 트렁크 굉장히 깔끔해요. 역시 차주분의 꼼꼼함이 군데군데 상기하고 많이 묻어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뒤 후면 보니 이렇게 깔끔하죠. 자, 조수석 한번 볼게요. 아, 햇빛 난다. 아, 좋다. 아, 좋아요. 아, 따뜻하다.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아, 따뜻해. 자, 갈게요. 자, 조수석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역시 조수석에도 아니 나랄까 이 경망스러운 이 장치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차량의 모든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장치가 바로 이 못된 이 장치인데 이 너무 경망스러워요. 차라리 띄고서 요즘 거를 달았어야 되는데 디자인 자체가 너무 1800년대의 디자인 같은 그런 이상한, 여기는 절단해 놓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모양인데, 그쵸, 똑같은 모양인데 절단해서 붙이신 건가? 어쨌든 뭐 정확한 모양새는 모르겠습니다. 자, 뒤 텐다에 약간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발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미세하죠? 미세한 스크래치가 발생된 걸 볼 수가 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역시 조수석도 굉장히 A급이에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쵸? 어디 하나 모난 점도 없고 부식도 크게 없으며 외부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찌그러진 곳, 그 다음에 미세한 공격을 당해 가지고 미세하게 찌그러진 곳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부 부식 한번 볼게요. 아우, 깔끔해. 좋다. 좋아. 자, 하단부에 부식이 전혀 없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이런 거 뭐 부식 아니에요. 저런 거 부식 아니에요. 생활기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생활기스예요. 우리가 핸드폰이나 어떤 가전제품, 혹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거기에 사용되는 물건들, 다 생활기스라고 하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기스예요. 뭐 이런 것들 다 생활기스입니다. 크게 유의를 두지 않고요. 매집에 있어서도, 매집 가격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저와 조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보네트를 열어서, 아우, 손 아파. 잠시만요. 아, 보네트가 열렸나? 아, 잠깐만요. 반대로 이렇게 딱 소리가 안 나네. 아, 일단 한번 가볼게요. 안 열린 것 같은데. 열렸다. 잠시만요. 일단 거실을 하고요. 잠깐만요. 아, 나 어이가 없네. 유압이 고장 났네. 차주분 진짜 이런 식입니까? 아, 이거 일단 저 키도 좀 빼야겠다. 지금 정신이 사나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여러 가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촬영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입이 정말 시렵네. 제가 입이 좀 많이 돌출됐어요. 입이 많이 튀어나가지고. 입이 좀 시려워요. 자, 이 차는 지금 유압장치가, 됐다. 잠깐만요. 요렇게 살짝 했는데 확 열면 또, 됐어. 차주분 죄송합니다. 잘 되네요. 연식 잘못된, 2002년이 아니라 2001년이요.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1년을 업시켜버렸네. 죄송합니다. 자, 전면부 본네트 한번 볼게요. 자, 본연의 스티커가 잘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오리지널 스티커가 이쁘게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차량은, 오리지널 본네트겠는 걸 하고 가정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자고요. 자, 깔끔하죠? 나사선의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 나사선에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 전혀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죠? 깔끔하고요. 자, 점점점. 자, 여기도 나사선에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 전혀 없죠? 여기도 나사선에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이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말끔하고요. 본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출고 때 그대로의 본네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차주분은, 우리 친구 왕벌을, 차주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 왕벌. 잠깐만요. 자연으로 보내줘야겠죠? 잠시만요. 차주분 나빠요. 차주분 나빠요. 우리 친구 왕벌을. 자, 자연으로 가라. 흙으로 가서 다음엔 좋은 걸로 태어나. 자, 일단 왕벌을 보내줬고요. 나머지 사고 유물 한번 볼게요. 자, 좌측 핸다. 아주 잔인할 정도로 휀다와 와시의 경계면에 도장이 벗겨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뭐죠? 그렇죠. 이 휀다는 탈부착이 돼 있구나.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휀다와 와시의 경계에 굉장히 많은 도장이 벗겨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나사선도 많이 망가져 있죠. 자, 그리고 여기도 볼까요? 은행잎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자, 은행들 추우니까 여기 운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 밖으로 버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사선이 망가지고 와셔와 헨다의 도장면에 도장이 벗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헨다 탈부착의 아주 살아있는 증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쪽은 반대편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하죠. 나사선의 망가짐 없고 와셔와 헨다의 경계면 굉장히 깔끔해요. 자, 좋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지금 이 오염물질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이걸 또 닦게 되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전혀 탈거의 흔적이 없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탈거의 흔적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량은 보네트가 오리지널이고 운전석 헨다도 오리지널이고 이쪽 헨다는 갈렸구나. 뭐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게? 아, 차주분이 감? 이거 감 같은데? 차주분이 감을 먹고 여기다 놓으신 거죠? 감이 떨어져서 굴러 떨어져서 이 안으로 들어온 건가? 어쨌든 감이 먹다 남은 감이 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니, 주시려면 새 걸 주셔야지. 먹다 남은 걸 왜 여기다 붙여놨어요? 자, 일단은 아, 얼굴만 잘생기면 다야? 아, 괘씸하네. 자, 일단은 자, 전면부 본네트 여기 본네트 양쪽 헨다 봤으니까 전면부 아, 죄송합니다. 아, 가 너무 아프다. 자, 전면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충격이 가지고 찌그러지거나 흰 흔적 혹은 어떤 거대한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뒤틀린 흔적 혹은 용접을 했거나 어떤 공구를 이용해서 펴낸 흔적 등등등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죠. 뭐 망치질의 흔적 같은 거 전혀 없잖아요. 그죠? 올곧하게 쭉 잘 배치돼 있고요. 공간 두 개, 여기도 두 개. 두 개, 두 개. 콧구멍처럼, 돼지 콧구멍처럼 이렇게 스팟 자국이 두 개씩 또 배치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이 전판은 간단해요. 딱 봤을 때 그냥 무슨 망치로 두드린 것 같고, 뭔가 공구를 위해서 막 잡아 뜯어낸 것 같고,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한번 접혔는데 다시 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은 이 전판은 사고가 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윈캠이라고 적혀 있고요. 16밸브 삼성이라고 적혀 있고요. 저 샷신 한번 볼게요. 샷신을 닦으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1P053753 1P053753 1P의 1이 2001년인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차량은 2001년 SM520 차량 수동 차량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인 엔진룸 상태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관리를 하진 않은 거예요. 일부러 차주분께서 관리를 하진 않은 상태다. 저 예리하죠? 차주분이 아마 지금 뜨끔했을 거예요. 일부러 관리한 상태는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놔둔 엔진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휠하우스 깔끔하고요. 이제 닫을게요. 뿅. 자, 트렁크 열어서 아, 따뜻해진다. 이 햇빛이 좀 쬐야 돼요. 칼바람으로도 햇빛이 좀 쬐면 아, 그래도 햇빛에 이 태양열이 저의 몸을 살짝이라도 녹여준답니다. 저희 돌출된 입을 많이 녹여줘요. 자, 홈멤버 사고 한번 볼게요.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자, 좋습니다. 일단 제가 쓸 수 있는 물건이 먼저 있나 보고요. 차주분이 쓰레기만 또 한가득 볼. 야, 이런 거 좋아요. 이 케이블 타이 이런 거 제가 쓸 수 있습니다. 이 케이블 타이 이거 잘 쓸게요. 이따 촬영 끝나거나 폭죽. 이 폭죽이 이거 맞죠? 폭죽이죠. 근데 이 사용을 하기에는 저희 육체를 보존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건전하지 않은 상태. 이건 좀 유통기한이 지난 친구 같아요. 버려버리고. 자, 여기 뭐 향기라는 거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점퍼 케이블이 배치되어 있고, 불꽃놀이, 이거, 잠깐만요. 여기 불꽃놀이 세트가 은근히 많은데? 이거, 저, 사제 폭발물 저한테 던지고 가신 거 아니에요, 이거? 야, 와, 이거, 왜냐면, 이게 사실 폭죽이, 그렇잖아요. 이게 폭죽이 사실은 저거예요.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중국에서 저 춘절되면은 폭죽 막 미친듯이 터뜨리잖아요. 그 빨간 폭죽. 그게 다 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그게 미세먼지의 주범이에요. 그런 것들이. 가끔씩 터뜨리면 안 되는데 저도 가끔씩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할인이와 가끔씩 이런 축복을 즐긴답니다. 자주는 안 즐겨요. 1년에 한 번 정도. 요거죠. 요거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분의 여인과 이런 어떤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더 이상 추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사고요만 한번 볼게요. 굉장히 깔끔해요.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 어디에도 망치의 두드림이나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휘어진 모습 등등등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용접하고 실리콘을 덕지덕지 바른 모습 등등등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의 완전한 무사고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거담 작업을 가래를 좀 먹어도 이 좀 해주세요. 이 먹지 않으면 뱉어야 되는데 뱉으면 소리가 굉장히 거슬릴 것이고요. 차라리 먹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자,
스파차가 군데군데 자 상계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해서 찌그러진 부분을 일부러 펴낸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용접을 하거나 그라인더로 갈아낸 모습, 실리콘으로 덕지덕지 발라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전형적인 무사고의 전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백판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백판넬 안쪽에는 이미 수명을 다한 볼펜이 하나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는 백판넬은 굉장히 깔끔하네요. 전형적인 무사고의 형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어떤 충격도 단 한 번도 없었던 깨끗한 A급임을 알 수가 있네요. 스페어 타이어 들어있고요. 자, 이제 드디어 실내에 좀 탑승해가지고, 이 얼은 제 손도 좀 녹이고, 얼은 제 마음, 그리고 이 돌출된 제 입도 좀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여기만 있어도 따뜻하다. 자, 뒤에는 스피커가 배치되어 있고, 브레이크 등 배치되어 있고, 좋아요. 전형적인 이 좋은 가죽 시트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주분께서 또 혹시 저희 깜짝 선물로 이런 데 열었는데 용돈이 나오고 그러진 않겠죠. 자, 스키스루 장치,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는 깜짝 선물로 또 차장님께서 이런 핀도 하나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요. 시트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좋고요. 무엇보다도 차 안에서 아주 좋은 향기가 나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은 걸 알 수가 있는데, 뭔가 이 튀어나온 형세가 뭔가 심상치 않은데, 여기 돈봉투가 뭐야 이거? 이렇게 썼다! 뭐야 이게! 차주분이 이거 아무래도 이게 차주분이 놀리려고. 어이가 없네. 순간 진짜 깜짝 놀랐네. 뭐야 이거! 이거 가짜돈이잖아 이거! 어이가 없네 진짜. 지금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차주분이 제가 봤을 때 일부러 장난친 것 같은데요? 이게 어쩐지 이거를 저 꼭 찍어달라 그런 이유가 있었네. 장난치려고 그랬었네. 이거 갖다가. 이따 어이가 없네, 진짜. 괘씸하다. 화가 난다. 자, 전동 시트 배치가 되어 있고요. 차량이 수동이긴 하지만 옵션이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전동 시트가 배치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주 저급 옵션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쉬운 건 접이식 밀러는 없네요. 접이식 밀러는 없고요. 미세 조정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배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휴지 감사해요. 휴지 쓸게요. 휴지 속에 또 다른 냅킨이 들어있네. 자, 이게 또 장난치려고 또 뭐 넣어놓으신 거 아니야 이거? 자, 일단 휴지는 핸드폰을 앞쪽으로 좀 배치하고. 부재중 전화가 두 번이나 와 있죠? 전화 온 적이 없었는데. 자, 일단은 탑승을 해가지고요. 이것저것 기능적인 걸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괘씸해요. 이거 장난치려고 사진분이 저거 찍어달라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고요. 자, 키홀더 여기 있죠? 그러고 이렇게 키를 꽂고, 리모컨 있죠? 이게 전형적인 SM5의 무선 리모컨이에요. 순정입니다. 순정이에요. 아주 부드럽게 시동 잘 걸리고요. 뭔 소리야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 자, 주행거리 한번 볼게요. 주행거리는 30만 3713km가 주행된 걸 볼 수가 있고요. SRS 에어백이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조수석에도 이쁘게 에어백이 배치된 걸 잠시만요. 조수석에도 이쁘게 에어백이 배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변속기만 수동일 뿐이지 오토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단지 변속기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차주분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무슨 1965년도에 개발된 가죽 커버, 핸들 커버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런 커버들은 할아버지들이 많이 쓰시죠? 근데 이분은 할아버지인가 봐요. 할아버지 같이 할아버지 스타일인가? 왜 이런 걸 끼셨지? 자, 주행거리 봤죠?
30만 3,713km고요. 차량 전체적인 뭐 아이들링 핸들링 정말 좋고요. 차 기동에 있어서는 문제될 게 전혀 없었던 아주 말끔한 차량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차량에서 향긋한 딸기 냄새 같은 게 나가지고요. 거기 야, 이걸로 저 낚시하시더니 결국에는 죽어가시네. 자, 10원. 자, 20원. 아, 20원 감사합니다. 이 20원은 이 주신 20원은 제가 이제 연말 다가왔죠? 월말 다가왔으니까 월말에 좋은 곳에 기부를 하도록 할게요. 그거 외에는 뭐 명함 같은 게 뭐 세차권 들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저 자꾸 연예인 할아버지 얼굴이 나오네. 자, 나무젓가락 등. 요 집게도 제가 쓸게요. 죄송, 거담 작업을 했네. 제가 이 집게도 제가 사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요런데 그 밑에 보면 비상금이 없죠? 없어요. 너무 또 기대해서는 안 돼. 차주분께서 이만큼의 호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근데 왜 자꾸 기대감이 드는 거지? 자, 여기는 스피커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방이라는 표현이 근데 안 좋은 표현인가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코슬박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다시방이라 이거 차주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2007년서부터 뭔가 작성해온 신비의 수첩이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개인적인 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수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출고 때 받은 SM5의 매뉴얼 사용설명서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자, 용돈이 뿅. 잠시만요. 자, 이 경망스러운 이 아주 못된 수동 기어봉 좀 쳐다보고 계세요. 잠깐만요. 끊겼다. 잠깐만요. 이건 전화를 제가 해야겠어요. 잠시만요. 장갑 좀 벗고요. 잠시만요. 수동 기어봉 좀 잠깐만 보고 계십시오.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 얼굴 봐서는 여러분들의 식욕이 또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기어봉을 보고 계신 게 훨씬 더 나아요. 통화할게요. 그러세요. 네네. 네. 신분증, 아니야. 신분증 카피본은, 사진으로만 찍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수출 리단지, 기사분한테 저한테 전화 주라 그러십시오. 예,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왜냐면, 죄송합니다. 차량을 받아야 될 입장이라서 이거는 패스를 할 수가 없는 전화였네요. 자, 제가 장갑을 잠깐 벗었고요. 제 차주분이 주신 20원 플러스 집게벌레, 그리고 이 가짜 돈, 괘씸하다. 다시 봐도 괘씸한 이 가짜 돈 용돈이 뿅. 자, 없습니다. 여기 차주분께서 이제 기존에 설치하셨던 블록박스를 띄어간 배선의 흔적이 보이고요. 그거 외에는 좀 약소하죠. 약소하지만 실내등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뿅. 여기도 뿅 배치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는 굉장히 좋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 기존에 뭔가 붙여있던 거네 이렇게 띄어가셨죠. 뭐 그 외에는 특징적인 게 없네요. 자, 마지막으로 수동 기어봉. 등치에 안 맞는다고 봐야 되나요? 굉장히 기어봉 자체가 정말 조그매요. 그렇죠? 작죠? 1, 2, 3, 4, 5 후진 R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배치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기어부츠도 이 기어부츠가 어떤 걸 연상시키냐면은 예전에 저거 뉴포터 있죠? 뉴포터 기어부츠랑 거의 흡사한 느낌을 받아요. 지금 딱 보니까 그 구형 포터도 있죠. 그 친구들과 기어봉이 거의 흡사하다. 기어부츠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거 외에 뭐 다른 특징적인 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찾아볼게.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챙길 거예요. 저는 일단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야겠죠? 자, 이쯤에서 마무리 할게요.
자, 이 차량이 수출 나간다고 해서 이 차량은 끝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요. 새로운 시작을 리뷰하는 시발점이기 때문에 항상 기쁜 마음으로 차주분들께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이 차량은 2001년 삼성자동차 SM520 수동 차량이었고요. 이런 차가 있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에게 꼭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